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붙어 있는 김포 고촌에 있는 복층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복층 빌라는 두 세대가 같이 살수 있는 세대 합가를 해서 살수 있는 복층 빌라였어요. 아, 그리고 이 빌라 주변으로는 도보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었고요. 올 7월 달에 개통하죠. 김포 도시철도가 고촌역이 1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 IC도 차량으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서울 마곡까지 6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10분 정도면 마곡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복층 빌라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는 100% 다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할 이 집은 1, 2, 3층은 상가고요. 4, 5, 6층이 주택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시면 일단 15인승 대형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 번호키랑 지문인식 카드 모양이 있어요. 4, 5, 6층에 사시는 입주민들은 비밀번호라든지 지문, 번호, 카드를 대야지만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이 강아지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들을 태우고 엘리베이터 탔을 때 외부에서 타는 사람들이 놀리지 않게끔 외부에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6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이 집인데요. 일단 현관에는 커머스 제품으로 번호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 전실은 넓지는 않지만 길게 되어 있어요. 신발 수납장도 상부, 하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6칸이나 있어서 부족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을 흙경을 달아서 나가기 전에 정비를 할수 있게 해놨고요. 이쪽에도 흙경을 달아놨네요. 전신 거울을. 망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동 중문을 열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오시면 이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요. 살짝 꺾여 있는데요. 오픈형이고요. 일단 이 주방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주방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빌라의 식탁은 저 아일랜드 식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앞쪽으로 사용하시면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식탁이 있어서 사용을 못할 것 같고요. 여기 밑으로 무릎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싱크대와 단차를 놓아서 앉아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게 해놨네요. 그리고 이 D자 주방이라서 수납 공간은 넉넉하고요. 근데 이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무릎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각 싱크볼, 깊은 싱크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3구짜리 전기 레인지인데요. 2구는 하이라이트, 1구는 인덕션입니다. 그리고 한샘 후드까지. 여기는 뭐 전자레인지랑 밥통 자리가 이렇게 있네요. 근데 보시면 스탠드 냉장고 자리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다용도실 크기는 자막으로 표시를 하겠지만 이 다용도실에 김치 냉장고를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김치 냉장고를 세우시고 저쪽에 세탁기, 저쪽에 건조기 뭐 이런 식으로 놓으셔야 돼요.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보일러는 대성 1등급 제품이 들어가 있고 대용량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 밸브가 7개나 있어요. 7개나 있다는 것은 이 복층, 위층까지 전부 다 보일러가 들어온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거실이 작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집은 먼저 일단 이 샤시는 KCC 이중 샤시를 사용했고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집의
아래층 실 사용 면적은 약 25평 정도가 나옵니다. 위층은 약 20평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도 월패드랑 온도 조절기가 컨트롤러가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방은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성인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집은 각 방, 거실, 2층 방, 거실 전부 다 온도 조절기가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 밑을 지금 현재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저 계단이랑 똑같은 나무 모양으로 막으시고 문을 하나 달아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작은 창고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층 거실 메인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작은 편은 아니에요. 저 일체형 비데는 기본 옵션이고요. 여기에도 세안용품이랑 헤어제품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도 잘 되어 있고 서랍장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샤워기가 주물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도장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에 코너 선반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이즈가 넉넉한데 여기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지 않은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네요. 부부가 사용할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은 꽤 큰 편이에요. 둘이서 생활할 때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데 전혀 뭐 지장은 없을 정도고요. 원하시면 저쪽 벽면에다가 붙박이장을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공간이 꽤 있어서 붙박이장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방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안방 화장실치고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 폭보다는 이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여기도 샤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공간도 꽤 넉넉한 편이고요. 여기도 이제 코너 선반도 잘 되어 있고 안방 화장실은 이 금색이랑 화이트로 이쁘게 화장실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개의 방이 있는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집의 계단은 지금 이 거실에 있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올라오시면 정면에 이 2층 거실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천장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저쪽 옥을 재보니까 2m47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경사가 거의 없어서 서서 다니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테라스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소개할 이 집은 두 세대가 같이 살아도 돼요. 완벽하게 세대 분리를 할 수는 없어요. 현관문이 하나라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고 두 세대가 살아도 불편함이 적을 것 같은 그런 목적 빌라입니다. 여기에도 충분히 성인 둘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크기의 방이 하나 있고요. 이 화장실은 안방 화장실이랑 거의 똑같이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안방 화장실보다 이 폭이 조금 더 넓어서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위층에 있는 주방이에요. 이 주방도 꽤 큰 편이에요. 위에 여기 상부장도 있고 기역자로 여기 이제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 하이라이트가 하나 들어가겠죠. 2층에서도 어느 정도 식사랑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벽면에서 저기까지 사이즈랑 이 싱크대 끝나는 데서 저 벽면까지 사이즈는 자막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여기에 냉장고도 넣고 저 가운데 4인용 식탁까지도 놓을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공간이 나옵니다. 단지 좀 불편한 게 있다면 지금 조명이 약간 어두운 것 같은데요. 조명만 밝은 거를 설치하면 2층의 주방으로도 완벽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좀 전에 있던 소개한 방보다는 약간 작은 듯한데 여기는 저 넓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창문이 있어서 훨씬 더 밝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2층 다 온도 조절기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넓은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이즈를 재보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데에서 저 벽면까지 길이가 8m가 넘었어요. 아, 이 테라스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이 테라스를 잘 꾸미시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전혀 막힘이 없기 때문에 이 테라스만 이쁘게 꾸미신다면 꽤 쓸모있는 테라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소개할 두 세대가 같이 살아도 될 만한 복층빌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